두 번째 단어가 겸손입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허리 오해하듯이 위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니요. 태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에서는요. 이거 하시죠? 아유,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전 못해요. 상석에 앉으시죠? 아니, 저는 저기 말석에 가서 앉겠습니다. 그런 태도를 보고 겸손하다고 합니다. 근데 실은 그런 사람들 가운데 교만한 사람들 참 많거든요. 지금 이 바울이 말한 겸손, 타페이 노포스 시네라고 하는 말은 위치의 문제입니다. 낮은 마음, 마음을 다른 사람보다 낮은 데 두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다, 영어로 이해하다를 understand입니다. 내가 그 사람하고 똑같이 서 있으면 절대로 이해가 안 돼요. 그 사람 밑에 서 있어야 아, 저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하는지, 저 사람이 이럴 때 왜 저런 행동을 보이는지 이해가 되는 겁니다. 헬라 말로 인내하다는 것을 휘포메노라고 합니다. 휘포, under, 밑에, 메노, stay. 내가 사람과 이 관계에서 참을 수 없는 것은 내가 그 사람 위에 있거나 대등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 사람의 밑에 들어가면 내가 참을 수 있습니다. 왜? Understand, 이해가 되기 때문에. 거꾸로 교만은 뭔가? 성경이 말하는 교만은요. PCOO라고 말하는데 풀무질하는 겁니다. 나한테 풀무질 꼭지를 갖다 대놓고 풀무질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막 이렇게 커지지 않겠습니까? 교만은 뭔가 하나하고 열 개 했다고 풀무질하는 거. 10원밖에 없는데 만 원 있다고 풀무질하는 거. 이게 교만이에요. 그래서 잠언서에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아, 그건 너무 좋은 표현입니다. 내가 스스로 교만해서 나에게 풀물을 꽂아놓고 풀무질을 계속 해보면 어떻게 돼요? 풍선이 터지듯이 나는 터집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 길을 가죠.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복음의 능력이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희한한 능력이 다 일어났습니다. 병자도 치유되고요. 심지어는 바울이 작업할 때 걸치는 앞치마 혹은 작업할 때 흐르는 땀을 닦는 수건에 손만 대어도 환자들이 나왔습니다. 말하자면 바울은 자기 자신을 풀무질하기 굉장히 좋은 상태에 있었던 겁니다. 저 사람 내가 기도해줘서 나왔어. 저 사람 내가 만나서 축복기도 해줬더니 저 부자 됐어. 얼마든지 풀무질할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에베소에서 큰 일들이 많이 일어났거든요. 근데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 자기를 가리켜서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다. 쉽게 말해서 팔삭둥이라는 거죠. 요즘은 인큐베이터가 있기 때문에 만삭되지 못해서 태어난 사람이 조금도 그 자체로 결함이라고 사람들로부터 조롱받지 않습니다. 근데 옛날에는요, 뭐 2000년 전까지 안 가더라도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모자란 사람을 다 팔삭둥이라고 그랬습니다. 바울은 지금 그렇게 큰 능력을 행하면서도 사람들 앞에서
나는 팔삭둥이입니다. 풀무질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저 사람들 저렇게 낳는 거 내가 잘나서 그런 거 절대로 아닙니다. 나는 팔삭둥입니다. 주님께서 다 저렇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일평생 낮은 마음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낮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에베소 사람들 아래에서 언더스탠드 할 수 있었고 모든 시련을 언더스테이 인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에베소 장로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 아래에서 여러분을 언더스테이 하고 내가 온갖 환난을 다 겪었지만 내가 그들 아래에서 거하면서 understay, 인내하던 것 여러분들 다 보고 아시죠? 그렇게 말한 겁니다. 세 번째는 눈물입니다. 믿는 사람의 눈물은 하나님과 자신을 동여매는 동화줄입니다. 주님을 위해 자발적으로 시련을 감수하는 사람, 그 사람은 사생의 사람이라는 말 아닙니까? 그 사람은 사생결단의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 시련을 기꺼이 감수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은 시련이 크고 절망의 폭이 넓고 깊다고 해서 사람을 찾아가서 울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을 붙잡고 도움을 청하고 울지 않습니다. 왜? 사생의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로부터는 참된 위로가 오지 않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팬데오, 애통하는 자, 창자가 끊어질 듯이 하나님 앞에서 우는 자가 복이 있다. 사람 앞에서 우는 자가 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왜? 그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자신을 솔직하고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구를 위로한다고 할 때 어떤 경우에 위로합니까? 저 사람이 하루 벌어서 하루 자식들하고 먹고 사는데 그날 번 것을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와서 내가 오늘 하루 임금을 사기를 당해서 내 자식들이 굶게 생겼으니까 오늘 내 하루 임금분만큼만 좀 빌려주십시오. 제가 열심히 일해서 하루에 조금씩 조금씩 남겨서 갚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하루 임금분 돈을 빌려줄 돈이 있으면 돈 빌려주면 돼. 근데 여러분이 위로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나한테 그 사람에게 빌려줄 돈이 없거나 돈이 있어도 빌려줄 마음이 없을 때 위로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위로는 빈 위로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 사람을 위로를 했던 거 지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다 텅텅 빈 깡통 위로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 3년 동안 그 이방 땅에 가서 그 우상이 창궐하는 그 우상의 도시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온갖 고난과 환난과 시련을 다 당해도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울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는 빈말의 위로가 아니라 내 상황은 하나도 변치 않지만 하나님의 위로로 인해 그 상황을 내가 견딜 수 있는 힘을 얻던가, 아니면 그 상황을 내가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내 주머니에는 여전히 돈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문제가 되었던 상황이 더 이상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나를 둘러싸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련이 주님의 위로 속에서 더 이상 시련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님 앞에서만 울었습니다. 사생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장로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과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얼마나 어려운 일 많이 처했는지 여러분들 아시죠? 그때 내가 여러분들에게 도움 청합니까? 내가 여러분을 붙잡고 내가 의살고할하고 눈물 흘리는 거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나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울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위로만 붙들고 일어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다 보지 않았습니까? 20절입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이 유익한 것은 누구에게 유익한 거예요? 바울 자신에게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들에게 유익한 것이라면 공중 앞에서나 공개적으로나 각 집에서나 사적으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여러분 다 아시죠? 여러분에게 유익하다면 내가 공개적으로든 사적으로든 거리낌 없이 내가 복음을 다 전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서 거리낌이 없다고 한다는 이 말은 그 뉘앙스를 그대로 옮기면 어떤 불이익도 개의치 않고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에는 고대 사회 불가사의 중의 하나였던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건 사람의 손으로 지을 수 없어 불가사의해라는 신전이었습니다. 그 아데미 신전은 아데미 여신을 위한 신전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사제들이 그 속에서 일을 했고요. 동서남북에서 그 신전을 참배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참배하러 오는 사람들이 잠을 자는 숙박업을 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 사람들한테 밥을 파는 식당업을 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 사람들에게 기념품을 파는 사람들이 있겠죠. 이태리의 프로축구팀이 굉장히 상업화되어 있는데 이태리 국민의 3분의 1이 직접 간접적으로 프로축구팀하고 관련되어서 먹고 산다고 그래요. 아마 예전 에베소에도, 에베소 시민도 한 3분의 1 정도는 다 그 에베소 신전 때문에 먹고 살았을 것입니다. 바울이 보건대 죽은 돌을 보고 사람들이 경배를 하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바울이 그 아데미 여신을 가리키면서 에베소 시민들, 그 돌덩어리가 신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은 절대로 신이 아닙니다라고 가리켰습니다.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사적으로? 아니, 공개적으로. 그것 때문에 바울이 권욕을 치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떤 불이익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에베소 장로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에게나 에베소 시민에게 유익한 것이 있다면 내가 공개적으로든 사적으로든 어떤 불이익을 당해도
내가 그들을 위해서 내가 사생결단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 여러분들 보고 다 아시죠?